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.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 굳게 붙잡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더 연약한 범민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.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인가 선명하고 기적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확신 없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이 정말인가, 이것은 우연이 아닐까,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함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싶으면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.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읽는 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확신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도 확실한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확실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 확실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